오늘 일곱 번째입니다. 오늘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성경은 혀를 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성경은 혀를 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잠언 18장 우리 21절입니다. 우리 잠언 18장 우리 21절입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잠언 우리 18장 우리 21절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건 뭐 있잖아요. 이건 혼적인 설교가 아니야.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네,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예, 설교가 시작되면 바로 꺼주세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는 혼적인 방향으로 걸어가면 안 돼요. 이 땅의 목회자들은 자기 생각으로 설교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야 돼요. 안 그러면요,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정확히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자, 우리 18장 21절이요. 성경은 혀를 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 혀를 그 쓰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수빈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사람의 죽고 사는 게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다 이거예요. 혀를 어떻게 쓰느냐. 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있잖아요. 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열매를 먹는다는 얘기는요, 경고성 발언이에요. 이게요, 경고하는 발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혀를 이렇게 가볍게 놀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안 좋은 열매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얘기예요. 혀를 즐겨 쓰기를 좋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때만 되면 그냥 낼름거리고 또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냥 아무나 따르고 유튜브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설교 듣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 목사 저 목사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분별도 안 하고 분별도. 이 있잖아요. 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남의 어떤 문제점을 얘기를 하더라도 정중하게 해야 돼. 혀를 참 조심해야 돼, 혀를. 근데 있잖아, 이 혀를 쓰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혀를 막 쓰는 거거든요. 혀를 절제하지 않고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혀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즐겨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한마디로 좋지 않은 결과가 올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통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마당에 동서남북 수르고르 까라그르 도도도 다랄라 난리야. 응? 통변자도 거의 없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죄다 달라, 그냥 통변이 죄다 달라.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잠언 21장 우리 23절입니다. 잠언 21장 우리 23절입니다. 우리 현이 아버님이요. 육가시를 지키느냐 그 영혼을 건만해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한마디로 있잖아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입과 혀를 있잖아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통변자도 없는데 통변자가 있으면 뭐예요. 그죠? 지금 현대방언이 가짜인데 통변자도 가짜지 뭐. 자, 입과 혀를 지키는 한마디로 절제하는 자는 그 영혼을 환란에서 보존하느니라. 혀를 절제 못하면요, 혀를 절제하지 못하면 그만큼 고난이 따라요. 고난이 따라 고난이 고난. 야고보서 우리 3장 우리 6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3장 6절입니다. 제가 지금 이게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제가 방언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 때문에 제가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설교를 하는 것 때문에 저를 거리를 두고 뭐 저에게 상담만 안 해도 저는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 뜻만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 뜻만 전할 겁니다. 하나님 뜻만 전할 거예요. 저는 천안에 있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수도권으로 가라고 저는 수도권으로 갈 겁니다. 저는 하나님 뜻대로만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천안에 머무는 게 그리고 저는 있잖아요.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어떤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저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제 마음이 있기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리고 함께할 마음 있는 사람들은 다 이사하고 돼 있어. 뭐 한두 시간 걸려서 올 수도 있고 이미 뭐 인천에서도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세 시간 걸려서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천안에 머물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뭐 수원으로 가라. 또는 뭐 7호선 어디로 가라. 뭐 2호선 어디로 가라.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면 저는 갑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뜻대로 가기 원합니다. 자, 우리 3장 6절 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있잖아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의 혀는 곧 불이요. 이것도 아니에요. 못돼 먹은 성도의 혀는 곧 불이요. 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성도의 혀는 곧 불이요. 이것도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혀는 곧 불이요. 이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혀는요. 불덩어리. 불이요. 불의의 세계래요. 불이래, 불이. 혀는 못돼 먹은 짓을 한대요. 못돼 먹은 짓을. 태생이 못돼 먹은 말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쁜 말, 남 비방하는 말, 부정적인 말, 못돼 먹은 말, 남을 저주하는 말. 이게 우리 혀의 특성이래요. 특성. 믿음이 좋건 믿음이 없건 불신자건 그 누구만 이제 간 믿은 성도의 어떤 간에 똑같다. 성령의 통제를 안 받으면 믿건 안 믿건 사람의 혀는 불덩어리고 불의가 뭐예요, 여러분들? 불의가 죄죠, 죄. 죄를 양산하는 세계예요. 혀는 죄짓기를 밥 먹듯이 하는 지체라 이거예요. 혀는 우리니까 성도들이죠. 성도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는데 특별히 있잖아요. 지금 성도를 주목시키죠. 자, 성도의 혀라 할지라도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한마디로 삶을 불사른데 한마디로 힘들게 한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혀가 혀 자체가
이게 성령께 통제를 안 받으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그래서 아마도 저 때문에 방언을 멈춘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 때문에 지금 방언을 깨름직해서 방언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저는 최소 1,000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때문에 방언을 깨름직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1,000명은 될 거다. 그럼 저는요, 제 할도리를 한 거예요. 네, 제 할도리를 한 겁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혀 자체가 죄를 양산하는 도구예요. 근데 있잖아요. 뭐 통변자도 있잖아요. 통변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방언이 진짜라는 가정하에 통변자도 없는데 그냥 밤낮으로 그냥 뇌까리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합당하냐고. 어? 자,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요즘 그 카톡에 생일자들을 이렇게 챙기는데 오늘 거창 쪽에 어떤 분이 이제 생일이 이렇게 떠서 안부 문자를 했어요. 생일 축하를 하고 이렇게 우울증과 기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어떠냐 그랬더니 최근에도 좀 힘든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저를 초대하시면 가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방법과 또 안수까지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네, 당신께서 한번 올라오시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의 밑줄도 긋고 그렇게 듣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평생 그 교회는 달리하지만 지역도 다르고 교회도 달리하지만 평생 저희 교회 성도인 것처럼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얘기했잖아요. 한우소망교회 식구는 거창에도 있고, 예, 여러분들 농으로 듣지 마세요. 그분은 제 설교를 수년 전부터 간절한 마음 듣고 있어요.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하나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와, 그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거창해서 밑줄을, 내가 얘기했던 대로 밑줄을 긋고 설교를 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그 전에 2년 전 문자를, 일반 문자를 보니까요. 이렇게 저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문자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 8장 5절에요. 욕심을 쫓는 자는 욕심의 일을. 여러분들 이 욕심을 혀로 한번 바꿔볼까요? 혀를 쫓는 자는 욕심의 일을, 영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욕심의 생각은, 혀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지금 제가 있잖아요. 이걸 혀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현대 방언이 성령의 통제하에, 성령의 은사가 아닌 그래서 성령의 통제하에 나온 방언이 아닐 경우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 내용과 흡사해요. 현대 방언이 만약에 있잖아요. 현대 방언이 성령과 상관없는 거짓은 사라면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내용을 보면 이 육신을 쫓는 자 또는 육신의 생각이 바로 이 혀를 추구하고 혀를 있잖아, 성령의 통제가 아닌 내 방식대로 내가 내 소신대로 혀를
쓰게 되면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 꼭 뭐 이 생각이란 단어를 빼서 빼더라도 사망이에요. 사망.